1.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당위를 개최하여 사임을 처리한다. 2. 당위로서의 해임은 당위원 과반의 요구와 당위원 3분의 이상 찬성 결의로 공동의를 소집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해임을 의결한다. 3. 유인 목사의 해임은 세력의 10분의 1 이상이 유인 목사의 해임을 요청하는 서면서를 당회에 제출해야 한다. 4. 당회는 접수된 해임 요청서를 당회에서 심사하고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해임 결의가 있을 시 당회는 일주일 전에 공동회의 서류를 광고한 후 유인 목사의 해임을 위한 공동회의를 개최한다. 5.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회에서 결의가 된 유인 목사 해임은 공동회의에서 출석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한다. 6. 만약 이인 담임 목사가 당회나 공동회 소집에 불응하거나 안건 상정을 거부할 시에는 당연 3분의 2 이상이 노예 임시 대리당장 파송을 요청하거나 당연들이 결의로 대리당장을 선정하여 당회와 공동회의를 주관하여 이를 처리한다. 7. 만약 하정계 정관 제32조 6항에 근거하여 노예가 당의 요구에 불응할 시 민법 제70조에 의거하여 당회장 안건 상정 없이도 당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당회가 추천한 대리 당회장을 선정하고 이인 담임 목사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 8. 담임 이인 목사가 공범행위나 도덕적 파렴치한 범행으로 벌금 이상형 과태료 제외를 받으면 당회를 개최하여 당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공동회의 담임 이인 목사 해임권을 상정하고 공동회의에서 출석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해임을 결의한다. 9. 당회 당회원과 요청한 임시 대리 임시 당회장은 교회 예결사, 교회 직원회의, 목사 및 직원 등 재직계 및 공동회의를 주관한다. 현 당회장은 당회가 요청한 대리 임시 당회장의 행정행위 및 재반회의를 방해할 수 없고 방해할 경우 당회는 당회장을 즉시 노회나 사법당국에 업무 방해로 고발 조치한다. 11. 담임 이 목사 해임시는 당회를 열어 당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임시 대리 당회장을 요청하고 정관에 의거하여 해임 절차를 진행한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 이인 목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임의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지금 민감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법을 설명해 드릴게. 교회의 직원은 판결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를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줘요. 그런데 노회에서 한 번, 아니 당회에서 한 번, 교회는 장원을 당회에서 해요. 그런데 당회에서 했는데 부당하다. 그러면 노회를 상소하는데 노회에서 했는데도 수용 못했다. 그러면 총회로 항고를 해. 그래가지고 상심세를 거쳐서 판결에 의해서 체포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모법이야. 그러니 목사님 이거 모법에 어긋나니까 이대로 받을 수 없다 하면 이제 개의를 하시면 돼. 자,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아까도 설명을 했잖아요. 개교에 따라서는 정관을 만들어 놓고 만약에 유일 목사나 담임 목사의 일이 발생할 때는 총유 결의로 진행을 하는 교회들도 있단 말이요.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민법상에는 하자가 없어. 민법상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총회 법에는 재판을 받지 않고는 체포를 못 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충돌이 되죠. 충돌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총회는 우리 국가의 안에 있어.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종교가 국가의 국법에 충돌을 할 때는 종교법이 국가의 법에 충돌을 할 때는 국가법이 우선한다. 그건 법 아시지? 그건 형법이랑 민사법이 우선해요. 그런데 이런 정관의 총유의 재정으로 목사를 해임시킬 수 있다고 국가법은 대법원은 판결을 한단 말이야.
판단을 해. 그러니까 일단은 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가자 하는 것이, 법은 최소한으로 만들어 놓고 위법을 안 하면은 증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한 대로 오늘 이걸 통과를 해도 소급 적용은 안 되니, 그냥 우리 목사님 어떻게 효과 없었다 그래갖고 긴장을 하시지 말고, 앞으로 장례를 위해서 총회법과 이 정관이 민법과 부딪히고 있다, 요것부터 설명을 하시지 말아요. 내가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도 만들어 놓고 보자. 이것이 권한. 개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가보겠습니다. 개의 하시겠어요? 네, 의견? 네, 질문? 네, 3번 마이크, 질의사. 3번 마이크. 네. 6호하고 8호를 보니까요. 이게, 네, 화면에 띄워주시죠. 우리 사건을 관계없이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봤을 때 이게 너무 담임 목사한테, 이 목사한테 너무 불합리한, 너무 이익이 팔딱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이 법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얘기 들어왔으면 비싸게 해서 효과가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담임 목사한테 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려면 사실은 비례의원직이 있다는 것은 당의원들도 장관님도 저런 6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6호 보시면 5호 보시면은 뭐 이목사 회의는 공동회의에서 추석적 가반수 이상 결의로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렇게 결의가 돼야 되거든요. 5호. 네, 지금 위에 3분의 2 이상 찬성 당의 결의로 된 위 목사님 공동의 출석 과반수를 최소 3분의 2로 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리고 넘겨주실래요? 8호 한번 봐주시죠. 자, 거기, 예. 자, 거기 하고 또 다른 거예요. 하나, 5항 지적했어. 7호 가요. 7호. 예. 자, 죄송합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여기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공동의에서 출석 과반 이상 찬성으로 회의를 결의한 이것도 과반, 이제 저 이상이란 말이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왔는데 사실 이상이란 말이 과반수에 포함된 거니까 모든 이상이란 말을 빼야 됩니다. 과반 이상 찬성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3분의 2 찬성으로 회의를 결의한다. 이렇게. 네. 지금 집사님 얘기 다 이해하셨죠? 네. 과반이 한인 목사, 이제 목사 측에서는 네? 조금 방어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공동의회에서도 3분의 2로 하자. 그것이네. 그것을 동의집대로 봤대. 그 부분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네. 수정 동의를 했어. 동의집대에서. 네. 자, 제청하십니까? 네. 수정 동의에 대해서. 아, 네. 제청하세요? 아니요. 제청하세요? 아니요. 제가, 잠깐만요.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번 주까지 아니고, 안전사는 얘기하지 마세요. 안전사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 바람 끊었어. 근데 이번은 끊지 않고 3번. 저의 의견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피해가 돼야 되죠. 법이라는 게. 원래 한쪽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분량이 작용하는 그런 소리도 없어요. 네. 좋은 말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장관님도 정부 회의하고 다 그렇게 하자면 정확히 들어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자, 아무튼 설명됐어요. 좋은 말이고 좋은 뜻이고. 자, 당회가 3분의 2로 하듯이 재직에도 3분의 2로 해서 원한대로 받자고 하는 수정 동의를 하셨어. 동의를 받는데 그렇게 수정해서 받자. 그래서 수정 동의가 있어. 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개의 있습니다. 개의 말하세요. 설명하시지 말고 여기 나와서 개의. 아니, 여권에 대해서. 아이스 이야기하세요. 여권에 대해서 개의가 없죠. 여권에 대해서 개의 없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개의 없으신다고? 네. 뭐 나와서 하셔. 바로 또 드린다니까. 아이고, 자, 당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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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제가 있을 경우는
친위 대상이라든지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거 당회원들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제 신임하에 한 번씩. 예, 예, 알아들었습니다. 예, 예, 알아들었습니다. 예, 요건에 관한 회의는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좀 이따 그런 얘기를 처리하도록 해가겠습니다. 자, 다른 의견 없으면 수정 동의에 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못 알아들으셨어. 원한대로 받는데 재직계가 과반인데 재직계를 3분의 2로 해서 받자. 네. 가하면 되겠어요? 네.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그럼 개의를 하셔야지. 원한을 수정해서 받자는 것이. 자, 그러면 가만있어. 아니요 쪽 발언을 하세요. 아니요 쪽 발언을 하세요. 아니요 쪽 누가 말을 하세요? 아니요 했으니까 아니요 내용을 말해 주셔야지. 그래야 숫자 표기를 아니요 쪽? 9번 2번 당회원 3분의 2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 의결하기를 원합니다. 아, 원한대로 수정은 안 바뀌었다. 네네. 그것이 그러면 원안이고 네. 그러면 집사님만이 개의가 되네. 그렇죠? 네. 네? 수정안이 개의가 돼. 네네. 그대로 개의를 하시겠어요? 응? 개의 하시겠어요? 3번 마이크 개의를 받아들이시 개의 하시겠어요? 어때? 개의 하죠. 개의 한다고? 아, 수정해서 받자고 하고 원한대로 받자고는 두 안이 있는데 집사님은 수정해서 받자고 개의를 하시겠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개의집에 찬성하시는 분 예우세요? 네. 원한대로 받자고 찬성하시는 분 예우세요? 네. 원한대로 됐죠? 개의집이 이 소리 듣고 뭐 의의 없죠? 네. 개의집이 오셔야죠? 마지막 발언.